좀비 바이러스 U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연구소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반가운 나머지 저 남자가 있는 쪽으로 뛰어갑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중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존자는 몇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짓으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못 본 것 마냥 반응하지 않았죠. 저기 선생님, 실례합니다. 그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자는 목숨을 끊기 위해 옥상에 있었던 것이었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단 죽음을 선택한 낯선이.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그의 주머니를 뒤지며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찾습니다. 마치 그는 이러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